서울은 강원에게 2대0으로 끌려갔지만 2대2로 균형을 맞췄지만 7경기 무승. 수원은 전북에게 1대0으로 홈에서 무릎 꿇으면서 6경기 무승입니다. 둘 다 하위권. 예, 나상우 선수가 8골 중 3골을 잡았고 김상준 선수가 수원의 7골 중 2골을 잡아냈습니다. 서울은 홈에서 3득 4실, 실점이 하나 많고, 예, 수원은 똑같습니다. 원정에서 3득 4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포인트는 조영욱 23위, 나상우 42위, 수원 삼성은 사리치 44위, 이기재 45위. 뉴챌린저입니다. 히카르드 실바 1억 3천의 몸값으로 평가받는 센터백, 그로닝 선수 덴마크 선수죠. 9억 3천의 몸값으로 평가받는 공격수. 시즌 맞대결은 작년에 2승 1패로 서울이 1전 앞서고, 최근 맞대결은 수원의 홈에서 서울이 2대0 완승을 거둡니다. 서울 키워드 고요한 선수가 아클레스건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유력해 보이고, 수원 키워드는 그로닝 0골이에요. 비싼 선수인데 말이죠. 승부 예측은 서울 승! 축구!